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종목들이 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G7 회의를 앞두고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이제 대중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분야가 어느 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세가 참 남다른데요. 네. 남다른데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이 70%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 중에 한 40%가 유럽으로 나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그 시장 점유율, 그 MS는 10%를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이제 이걸 넘어섰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도 그 유럽의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점유율이 4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빠르게 이제 잠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유럽 당국도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중국이 이제 전기차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 당국이 중국 업체한테 이런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고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관계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관계랑 그다음에 유럽이랑 중국이랑 무역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최대 수요처가 네.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럽의 유력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 중국 시장에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생산된 그 자동차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차 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참 공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유럽이 미국을 따라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조금 불투명하고요. 네. 실제로 그 유럽의 유력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미국과 같은 아주 높은 관세가 아니라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관세 한 20에서 25% 정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전주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 미국이 그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 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강하게 좀 부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경제에 큰 영향이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 좀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6월 28일 날 다음 달 말이죠. 말에 네. 이제 그 미국 무역 대표부의 30일간의 조사가 이제 완료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완료되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가 기존 25%에서 관세가 100%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도체가 25%에서 50%로 태양전지 역시 25%에서 50% 올라가게 되고 일부 철강 제품이랑 알루미늄 제품은 7.5%에서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배터리도 역시 7.5에서 25%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측면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업체가 반사의 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좀 생각하기보다는 네. 전기차 정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좀 투자 심리적으로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사의 기대 업종에 대해서 우선은 에너지 단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접근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이 곧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업황 그리고 기업이익
네.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세에 따른 효과가 이런 전체적인 업황이나 기업이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 동인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곧바로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제한적인 영역에 그치는 거라면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이렇게 크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관세 영향에서 조금 더 임팩트를 좀 미칠 수 있는 업종이나 어떤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나 이런 어떤 그 전기차 판매하고 관련된 법안 문제들, 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올해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전기차 업체 그리고 전기차 주식에 플러스로 작동을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관세 효과가 관련 주식의 어떤 상승 동력을 제공한다라고 보기는 좀 성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심리적으로만 모멘텀으로 예, 좀 작용할 예.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의 측면에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은 이제 대형 차량에 대해서 이제 관세 인상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기업 12곳의 제재를 뭐 가하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런 중국의 그 맞불 대응에 있어서는 또 국내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또 위축을 할 수 있는지 좀 불안 요소도 좀 있을까요? 뭐 당장 크게 국내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대형차에 대해서 이제 그 25% 좀 관세를 네.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런 어떤 조사설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형차는 2,500cc 이상의 차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유럽의 유력 메이커들 프리미엄 메이커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영향이 있는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형 차량 2,500cc 이상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관세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동참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미국 방산기업 그 한 12곳에 대한 어떤 제재 그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은 미국을 겨냥한 조치긴 하지만 이건 일단 방산 기업에 한정된 거라서 국내에 미치는 임팩트는 좀 크지 않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그 유력 메이커들의 그 부과할 수 있는 고율 관세 한 25%의 고율 관세가 네.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뭐 판매나 이런 것들이 네.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나라 유력 자동차 기업들이죠. 현대차, 기아차에 미치는 임팩트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이 대립이 예. 지금 유럽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뭐 전기차 배터리 조선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부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최대 수혜 업종을 좀 굳이 꼽는다라면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전기차 배터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관세나 이런 것보다는 업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선은 조금 다릅니다. 조선은 그 미국하고의 어떤 지금 관세 부분, 무역 충돌이 일어나는 한 부분의 업종이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실제로 중국 조선업 쪽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했고 조사가 지난달에 이제 착수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도 한 30일 정도의 경과기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무역 충돌로 인해서 제재가 가해지게 됐을 때는 한국에 일단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동차,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달리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네. 발주나 수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조선업종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더해질 수 있는 게 이 미중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한 상대적인 수혜를 한국 업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세가 되면 네. 주가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업황 자체랑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선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도 저희가 이제 20년 만에 조선의 그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브리핑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업황과 실적, 정책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조선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